박용렬 의원님. 예. 우선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빨리 정치일선에 복귀하셔서 국민의힘과 함께 희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 가시길 빕니다. 우선 좀 개인 사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른바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저에게 2019년 9월에 정말 수천 통의 문자가 오고 욕설이 난무했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비대위원에 이렇게 임명되면서 이번에도 조금 욕설 문자가 많이 오겠거니 뭐 감당 이겨내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두세 통의 문자 말고는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뭐 또 이 말씀 듣고 또 보낼까 봐 좀 걱정도 되는데 저는 이게 저에 대한 과제와 기대 그리고 국민에 대한 힘에 대한 과제와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저와 국민의힘이 이 기대,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걸 고민해 봤었는데요. 답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에 대한 기대와 과제는 강령에 그대로 적혀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꼼꼼히 찾아서 읽었습니다. 저는 그중에 강령 몇 가지만 제가 함께 이 자리에서 소개하겠습니다. 강령 중 우리의 믿음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공정하고 다양한 기회가 주어질 때 스스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다. 여덟 번째입니다. 우리는 국가와 사회가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10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를 소개하겠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입니다.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3-1 사회양극화 해소,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한다. 3-2 경제민주화 구현, 모든 경제주체가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각자의 재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질서를 수립하여 경제민주화를 구현한다. 저는 이것대로 움직이겠습니다. 이곳 국민의힘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리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청년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삶은 그리고 여성 대리운전자들을 찾아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그리고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극화 해소와 경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그 강령 봤는데요. 위에 가리고 보면 정말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만 써 있고 그대로만 하면 정말 우리는 될 말만 써 있습니다. 새로 되신 비대위원님들도 한번 뭐 읽어보십시오. 저도 사실 읽어본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한 각오를 좀 다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준비하신 분? 네. 예, 부장님.